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읽기를 또 걸을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아서 어디 갈까 하다가 날씨가 진짜 계속 바뀌어요. 지금 밖에 날씨 진짜 좋거든요. 그때 저보다 한 시간 일찍 수영을 하시는 슈퍼우먼이 계시는데 그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여기 청대산길. 여기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모자도 이런 거 썼어요. 오늘도 재미난 하루 보내겠습니다. 1km 정도 걸어야 돼요. 따라가기. 직진. 간성? 간성 안 가봤는데. 간성은 어떤 곳일까? 근데 오늘 며칠이야?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게다가 마지막 날은 또 간이라고 정신 없을 테니까. 그리고 그 전날은 특강 있어요. 속초고등학교. 정말 순식간에 막 시간이 지나가. 그리고 순식간에 일도 벌어지고. 아무튼 속초 생활.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바닷가에서도 봤었고, 이 버스 정류소는 뭐지? 다른 버스인 것 같아. 궁금한데. 제가 걸으면서 요즘 이어폰을, 그러니까 에어팟을 거의 안 껴요. 왜냐면 여기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랑 새 소리, 막 처음 듣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 요즘 음악 좀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가 좀잘 나가고 이런 거잘 몰라요. 뒤처지는 건 아니겠지. 이거 되게 예쁘고 신기하죠? 그때 영랑호 스토리 자전거 문화 해설사님한테 배웠어. 자기 나무라고. 저 흐린 산은 아니겠죠? 저 설악산일까? 설악산은 못갈 거, 못 가. 가을에 가야지, 가을에. 지금 점심시간쯤이고 12시 43분 아무도 없어. 바닷가에 있는 사람 많겠지. 봐서 밤에 가면 가고. 근데 불안 켜지면 안 가. 설악고등학교 진짜 약간 산속에 있나 보다. 얘네들 정신이 맑겠는걸? 애들은 갑갑하고 싫어하겠지만 제가 전국적으로 특강 다닐 때 기숙사 학교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잘 나와요. 걔네들은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밖에 아무것도 없어. 사실 나갈 수도 없어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아이들 학교였어요. 지금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걔네들 갑자기 생각나네. 예술은 뭐 운해고. 이공계 쪽은 전해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둘다 복합적으로 써야 돼. 한쪽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운에 너무 치우쳤어요. 청대 마을길, 청대산길. 여기 도착했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청대길로 검색을 했는데 차를 안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이렇게 다니다니. 근데 물이 없네. 가뭄인가? 이게 속초 비 온다고 하고선 거의 안 오긴 했어요. 다른 지역은 물 난리라고 그랬다는데. 물이 많아야 되는데 다 말랐다. 저큰 새가 저 뭔지 모르겠는데 과일 쪼아 먹고 있어. 일로 가는 거 맞겠죠? 도착했다고 아무도 없고. 설마 근데 여기 산 정상까지 가야 되는 건가? 여기도 밤에는 못 오겠다. 낮이니까 오지. 다 올라왔어요. 근데 또 갈림길 나왔어요. 여기. 근데 여긴 조금 몰라. 그다음에 더 올라가는 거. 난이도 하 맞아? 물론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도장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행히
여기 나무에 우거져서 고프로가 열받아서 꺼지진 않네. 등산로 입구를 제가 잘못 온 것 같고 정상에 있네. 정상 올라가야겠네. 정상에 하나 있네요. 정자도 있나 보다. 이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네. 저기 보이는 게 설악산인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해요. 내가 봤을 때 그 추천해주신 슈퍼우먼이 그분 장난 아니거든요. 수영 뭐 네 번째 배운다고 했는데 선수처럼 수영해요. 대단하신 분이야. 체력도 좋고. 그러니까 운동을 원래 타고난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런 분인. 여기 괜찮다고 추천해줬는데 나 힘들다. 그리고 제가 이런 데는 운동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야 돼. 지금 약간 바닷가 걱정이야. 제가 이거를 지금 이게 23번째인가 4번째인가 혼잣말이 늘고 있어요. 원래 혼자 있을 때 말 안 하는데 엄마가 저희 엄마는 산다람쥐거든요. 산을 진짜 잘 타요. 그렇게 산을 가자고 해도 싫다고 안 따라가고 그랬는데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사잇길 스탬프 때문이야. 정상 안 왔나? 저 지금 계속 올라왔거든요. 이거 진짜 해 지고 오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아, 다시 올라가? 정상에 스탬프를 온 걸로 봐서 완성을 못 시키게 하려는 계력인 거지. 어쨌든 정상에 하나 있으니까. 근데 이거 다시 내려오면도 입구에 있대는데 입구는 반대쪽에 있으려나. 이제 좀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방금 냥이가 있어서 인사했는데 도망갔어. 산 속에도 냥이들이 사나? 설마 살쾡이는 아니겠지? 멀리서 봤을 때 몸집이 좀 있긴 했었어. 하지만 걔네들 입장에서 내가 괴물일 수 있어. 저 진심으로 순간이동하고 싶어요. 내려갈 수도 없어. 이런 거 잡는 거 나온 거 보니까 길은 맞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난이도 하 아니에요. 나 여기 이때 다시 안 와. 근데 내려갈 수도 없어. 어쨌든 정상을 찍고 가야겠어. 오긴 한다. 우와, 버섯이다. 진짜 크다. 버섯탕. 얘는 먹을 수 있는 것 같다. 화려하지 않잖아요. 화려한 건 독버섯이고.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데도 올라오고 저런 것도 구경하고. 근데 바람만 불었으면 좋겠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높이 올라온 것 같긴 했네. 근데 사람이 나타나는 게 무서울까 아니면 더 안심이 될까 모르겠어. 지금까지 녹화 안 된 거야? 지금 정상 한 2-300m 남은 것 같아요. 아, 나 이전에 말 되게 잘했는데 녹화 안 됐나 봐. 아, 정상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아, 경사 장난 아닌데? 아, 저 지금까지 온 길에 지금 정상이 남았는데 한 분 계시네. 아, 여기 안 올래요 다시는. 이거 뱀굴 아니야? 괜히 굴과의 모양이 다른데? 아, 장난 아니야. 400m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 진짜. 다행히 신발이 편해서 다행이지. 근데 등산화는 아니고 바다에서 신는 거. 근데 바닥이 두꺼워서 괜찮아요.
송대산길 고난이도의 길. 아, 이렇게 나타나는 갑자기 희망이 좋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뱀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사람은 괜찮아. 얘 나보고 지금 멈췄어. 안 해치는데 해칠까봐. 쟤도 내가 괴물로 보이겠지. 왜 물을 안 가져왔을까요? 내 커피는 남은 게 조금 있는데 분명 또 핫이 됐을 거야. 아이스로 들고 왔는데. 제발 이제 제발 좀 나타나라. 어, 저기 뭐 돌무더기 보인다. 근데 진짜 까먹을까봐 얘기하는데 청대산 이제 안 와. 안 올 거야. 너무 힘들어. 안 올 거야. 저 뭐라지? 봉화대인가? 아니, 아니다. 아, 정상을 나타내는 돌무더기다. 아싸! 아, 정자있고. 진짜 힘들었다. 속초 팔경. 아, 여기 있다. 강원 20대 명산. 20개나 있다는 얘기야? 얘네 근데 귀여워요. 잘 만들었어, 캐릭터. 청대산, 청초 갔고, 설악 해맞이 공원, 저기도 스탬프 있더라고요. 아직 안 갔어. 조도. 저기는 못 가요. 얘가 항문점인가? 영랑호 범바이 받고, 속초 둔대 정만대 받고, 외용치 갔고. 아무튼 성공입니다. 저 좀 쉬어야 됐어. 근데, 영상 얘 찍고. 아, 고난이도, 최고 고난이도. 그래도 정자에 올라가 봐야지. 정자에 올라가서 잠깐 있다가 내려가야지. 아, 힘들어. 이문세. 그래도 해냈다. 갈만하다고 한 그 슈퍼우먼한테 얘기해야지. 엄청 힘들었다고. 여기는 좀 그래도 시원하네. 죄송한데 저도 오이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껍질 안 까가지고. 아, 껍질째 먹고 싶. 아, 되게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배고프진 않은데 수분 보충이 필요해. 여기 사세요? 아, 진천. 네? 진천. 아, 진천 여행 오셨어요? 이 강원 뭐야 20? 최근지? 그거 때문에. 아. 아. 저는 한 달 살기 하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 남았거든요. 강원도? 여기 속초요. 아, 속초. 근데 이것 때문에 여기 왔어요.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 이거 아니었으면 안 올라왔을 텐데. 그래도 낮은 편인데. 아니요, 제가 여기 보니까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 안 올라오고 정상으로 올 게 아니라 딴 길로 가시려고 했구나. 아니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왔는데 이상한 길로 계속 올라왔어요. 경사 굉장한 곳으로. 그래서 맨날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생각 없이 이런 복장으로 도장 찍으려고. 아침에 그래도 한 달 동안 수영을 배우거든요. 근데 수영을 하는 어떤 여기 속초 시민 여자분이 여기 올라올만 하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원망하려고요. 한 시간 안쪽 거리는 다 오르만 한데 어쨌든 타면 힘들어요. 네, 저는 바다를 더 좋아해서. 근데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대 전망대랑 대포항 전망대는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만 하면은 정상이어서. 근데 여기는 올라오면서
포기할까 하는데 포기할 수도 없어. 어차피 끝까지 올라가야 돼. 아무튼 제일 힘들었어요. 청대산. 그리고 잘못 올라온 게 등산로 입구에 스탬프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봤거든요. 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잘못 올라온 거죠. 정상은 찍었는데. 신라샘이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신라샘에서 또 찍어야 되는데. 아저씨가 이거 다 찍으면 선물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 했는데. 그럼 여권들 그 뭐야 초반에 국립공원 그 여권 있었잖아요. 몰랐어요. 그 구하고 싶었는데 지금 못 구한대. 굳이 사야 된다. 사는 건 좀 귀찮아. 원래 국립공원 가면 신청하면 준다고 했거든요. 아 그런 게 몇 년 전이야. 아 그런 게 있구나. 해파룡길 말하는 건가? 등대 전망대를 가니까 거기 해설사분이 저한테 또 등대 여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스케일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독도 가야 돼요. 뭐 계속 평생 여행단이라는 건가? 근데 받긴 했어요. 몇 개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예뻐요, 그 여권은.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시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니까. 사실 제가 유튜브를 안 하는데요. 한 달 살이 하면서는 올리고 있어요. 부모님도 걱정하실 수 있고 하니까 맨날 올리거든요. 30일 채우려고요. 지금 20몇 개 올라갔어요. 저는 원래 음악해요. 그래서 음악하는데 유튜브를 안 했다가 한 달 살이는 맨날 올리고 있어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몇 명 없어요? 이제 시작해서요. 근데 다행히 여기는 사람이 보이네. 저 올라오는 길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나타나도 무섭고 안 나타나도 무섭고 그랬어. 낮이라 다행인데. 아 연차까지 내시고 오신 거예요? 저는 두 달 전에 퇴사당해서 퇴사 여행으로 동해 낭만가도를 울산에서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그중에 속초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달 뒤에 한 달 살기 하는 거예요. 제주도 왜 한 달 살기 하고 싶은데? 제주도요? 제주도는 제가 1년에 항상 두 번씩 일부러 공연 잡으러 공연 잡고 놀면서 항상 갔었어요. 근데 제주도 한 달 살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퇴사하고 바로 갔었어요. 다시 또 좋은데. 다시 가시면 되죠. 시간은 있으니까. 슬슬 이제 나이 들어. 유엔에서 60살까지 청춘이래요. 그래서 그 60살까지 청춘이랬는데 근데 나라에서 지원은 40살까지인데. 역시 그러면 30대? 40대? 50대? 이거 틀려요. 틀린 50대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그럼 그렇게 사세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요. 왜냐면 그 2년 깐 것 때문에 지금 50 아닌가?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40. 딱 하나 잘한 거. 두 살 깐 거. 아니 근데 뭐 근데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아 네. 다시 어리고 싶진 않고. 와 그럼 잘 사신 거네요. 힘들었으니까. 학교를 너무 오래 다녔고. 이제 꿈 때문에 이제 계속 뭘 하다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저 그거 완전 공감합니다. 왜냐면 인생은 계획대로 안 돼. 제가 그걸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퇴사도 한 게 근데 지금 되게 기분 좋아요. 퇴사 안 했으면은 더 안 좋고 몸도 아팠을 것 같아요. 아, 네. 보상을 받으면 네,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 저는 돈도 조금 주는데 엄청나게 제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여서 잘한 것 같아요. 그런 퇴사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나도 내 스스로가 사실 뭐 돈으로 매긴다는 게 좀 그렇지만은 얼마인지 잘 몰랐는데 나와서 내 가치를 이렇게 다시
이게 성장하는 기분이라더라고. 지금 만족하고. 그럼 된 거죠. 근데 말씀만 들어도 엄청 열심히 사셨나 봐요.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돌아다니죠. 아, 아니에요. 그렇게 사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뭐, 맞아요. 그것도 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일 크게 희한했던 거는 나이가 들면은 그냥 결혼하고 애들 생기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 그런 쪽은 또 별로 또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억지로 한다고. 아, 전화 잘 두고 오셨네요. 진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아하는데. 아니, 등산을 같이 하나요? 그러니까 원래 등산 같이 가자고 하는 상사가 최악의 상사래잖아요. 나도 누가 같이 가자 그러면 나도 싫어. 아. 등산을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지 같이 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 내 맘대로 쉬고 내 맘대로 멈춰야 되는데. 아. 같이 가면은 어떨 때는 기다려줘야 되고 어떨 때는 또 저 사람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혼자 다닐 때는 너무 편해. 그러니까 혼자가 편하긴 해. 그리고 혼자 다니면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저 속초 와서 진짜 지인들 많이 생겼어요. 아,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말 걸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속초 사는 거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저 속초에서 살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큰 결심하긴 했어요. 속초는 제가 생각하기에 캔맥주 들고 해수욕장 앞에 앉아서 마셔도 안전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숙적되는 사람이 없어요? 뭐 거기 되게 해양경찰도 많고 되게 안전해요. 아, 네, 그렇구나. 사람도 많고 그리고 좋은 분들을 진짜 많이 만나서 네 친구들 진짜 그러니까 지인에서 좀 가까운 친구 되겠지. 남자는 혼자서 뭘 해도 괜찮아요. 아, 그렇게 뭐 누가 뭐 와서 뭐 그러진 않고 근데 여자분 혼자 오면은 다들 뭐 가서 특별히 술 이렇게 한 잔씩 하고 있어요. 아, 그 다들 약간 약간 그런 용기도 참 대단해.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 걸고 막. 아, 제가 그렇게 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전에 하던 일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그 막.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계속 발표하고 학생들 관리하고 강사 관리하고 이런 거니까 성격이 좀 막, 예, 직업 때문에 좀 바뀌었다가 근데 원래는 사실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항상 사람 많은 데서 앞에서 발표하는 일을 많이 해서 제가 사실 유튜브를 안 하는데 여기 너무 아름다워서 맨날 하루에 하나씩 올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여기 몇 명 없어요. 이제 시작해서. 근데 그 독자 확보하셨네요, 독자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드린 거예요. 아, 예. 그럼 여기 선겸은? 제 이름입니다. 오. 그럼 와. 저기 뭐 곡도 발표하시고 그런 거예요? 네, 거기 들어가면 제 음악 들으실 수 있어요. 반자수는 어떻게 돼요, 선자가? 착할 선에 겸손할 겸입니다. 오. 그러니까 딱 캐치가 돼요, 착할 선, 선겸. 아니, 근데 저는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이 너무 좋아하는 이름이긴 한데 아무도 없어서. 근데 제 대학원 학과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 이름처럼 살면은 망한다고. 팩트다. 팩폭하셨네, 팩폭. 아니, 근데 근데 그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길게 보면 또 이게 낫죠. 왜냐 그러면 네. 그게 그분 입장에서는 아 이거 녹화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예? 지금 얘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네. 다 함께 가면 멀리 오래 갈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완전 명언이세요. 예. 신발 신으세요. 발 다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네, 돌도 너무 많고. 같은 장소,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혼자 간다 생각해 보세요. 네. 무섭죠. 저 아까 혼자 이상한 길을 계속 올라와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같이 가니까 하나도 안 무섭고 재미있잖아요. 일이 아닌가요? 다시 올라가야 되나 봐, 그런 사람은. 네? 신라 샘 지금 가고 있는데. 성주야, 네. 성주야, 아까 정자에서. 여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된다. 여기가 아닌가요? 분들하고 같이 가서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와, 덕분에 금방 또 왔습니다. 아이고. 발견했어요. 이거 속초 살길 여기 있어요? 예, 여기 도장 있나 봐요. 도장이 같은 뭐 저 밑에 있겠다. 저쪽에. 아, 네, 여기 있다. 제가 확실히 거꾸로 올라왔어요.
거꾸로 혼자 무섭게 올라오다가 정상인 돼서 좋은 분들 만나서 막 얘기하고 내려와가지고 음악을 진짜 사랑하셔서 청계산길 두 번째는 재밌게 찍었습니다. 아유 드세요 먼저. 다 먹었어요. 응? 전부 다 하나씩 다 먹었죠.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해요. 와 약수통은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여기 이거 발을 닦고 아예 이제 신발 신고 가려고요. 이제 안 되겠어. 네. 쓰레기를 주우시는 분이 많이 봤어요. 어, 아까도 그랬던데 아까 그 네, 바닷가에서 쓰레기 주우시고 그다음에 영랑호도 진짜 깨끗하고 근데 가끔 쓰레기 보면 진짜 화나더라고요. 근데 영랑호가였나? 아 청초 앞에 그 쓰레기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기계 넣으면은 포인트 정립되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운전 기사님도 그러시고 그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도 맨날 하루에 그 주운데요. 그거 아. 운동 겸 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동네도 문화인가? 시민들이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 어차피 한번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 예뻐 봐주세요. 네. 보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회수가 높아야 돼. 조회수가 음악을 왜냐하면 좋아하잖아. 열심히 했는데 조회 그 세 명이면 재미없잖아요. 아 근데 어차피 저는 제가 원래 인생은 뜻대로 안 되고 내 때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냥 보니 한 평균 한 2, 3년 정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네. 3년 정도? 한번 써봐. 한번 써봐. 오늘 네. 저기 우리 만난 거 마인드가 참 좋았어. 짬짬이 촬영했어요? 네. 지금도 얘기 이거 다 편집됐긴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유튜브에 오늘 우리가 출연하는 건가? 아니 얼굴은 제가 초상권 지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안 찍었고요. 잘하셨어요. 네. 맞아요. 여기 밑에만 찍고 정자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아까 명언 이제 명언 날리신 거 이런 거 넣으려고 그래서 편집을 상한이가 오늘 명언을 했었어. 많이 아, 근데 핑크플로이드는 저작권 걸릴 수도 있어서 잘려야 돼요. 왜냐면 음악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 맞아요. 레디 가가랑 말을 편안하게 하시게끔 잘 하면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 처음 보신 분이지만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러니까 어차피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하시니까 이 말이 있어. 모든 게 다 스토리잖아요. 네. 그 한자성으로 그 해불양수라 말이죠. 해불양수. 바닷물은 모든 물을 가리지 않아서 바닷물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면 모든 게 소재이기 때문에 네. 그 말을 잘 참고로 되새기면은 좋은 소재거리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갈되지 않고. 심심하실 때 보세요. 제 그 정말 아니 사실 그 유튜브 전속으로 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24개 정도 만드면서 그냥 맨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스트레스 안 받는 게 하루하루 맨날 새로운 분 만나면서 되게 재밌는 일이 맨날 생겨요. 오. 매일 그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오, 아니 이렇게 지금 만난 것도 소재지 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좋은 소재를 주셨고 감사합니다. 구독자 다섯 명. 원래 여기를 이 길로 올라왔어야 되는. 근데 제가 진짜 이상한 길로 올라왔네요. 아 저쪽 네.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길로 올라왔어요. 방금 전에 갈림길에서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너무나도 좋은 분들 50년 친구지기 다섯 분 만나서 내려오는 길은 진짜 신나게 내려왔어요. 음악도 너무 사랑하시고 예술하시는 그러니까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래요. 근데 한 분이 고성으로 이렇게 세컨하우스로 오셔서 정기적으로 오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혼자 여행 오면 좋은 게 이런 경우입니다. 저는 마지막 스탬프만 찍으면 되는데 제가 거꾸로 올라와서 입구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저쪽보다 이쪽인 것 같아요. 아까 올라오는 길은 너무 힘들었는데 내려오는 길은 너무 쉽게 잘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 요양원인데 제발 입구가 나 도장 하나 찍고 싶은데 모르겠어. 모를 때는 직진. 네 모를 때는 직진이요. 방금 다섯 분 구독 다 하셔가지고 다섯 명 늘었어요.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모으는 거구나. 아. 완전 무명인데 자꾸 막 연예인하고 사진 찍는다고 해서 제가 그 단어는 별로고 음악인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좋은 분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아까 정자에서도 또 혼자 여행하시는 좋은 분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늙는 건 싫은데 나이 먹어서 좋은 건 아 저분하고 대화도 좋겠다. 이게 딱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거를 얻게 돼요. 그게 여행의 정말 참 묘미입니다. 지금 속초 사이길 청대산길 2번하고 3번을 찍었는데 1번만 찍으면 됩니다. 찍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거 찍고 가서 씻으면 완전 행복할 것 같아요. 다시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방금 진짜 이상한 처음 듣는 새 울음소리 들려서 카메라 켰는데 조용해졌어. 진짜 새 울음도 아니고 짐승의 울음도 아니고 진짜 희한한 울음소리였는데 잘못 들었나? 이상해서 지도를 켰는데 저 지금 완전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렇다고 지금까지 온 길 반대로 갈 수는 없거든요. 아까 그분들하고 그냥 같이 나갈걸. 고속도로로 가고 있냐?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도보로 2.3km 가야 돼. 그러니까 스탬프 1번은 놓쳤어요. 내가 못 산다. 이런 걸로 못 살진 않고. 여기서 택시를 잡으면 택시가 올까? 아니야, 그래도 지금 주택하고 계속 나오니까 큰 길로 가면 뭐든 나오니까 조금 가다가 도저히 내가 지금 3km는 못 걸어요. 물론 지금 쌩쌩하긴 하지만 그럼 안 돼. 속초 변전소. 저희 아빠가 저 이 회사에서 퇴직하셨습니다. 정년 퇴직. 그래서 되게 또 아빠가 자랑스러웠던 게 그거였어요. 전근을 많이 다니셨는데 본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크셔서 제가 꼬마 때 항상 회사를 견학시켜 주셨어요. 그거 되게 행복한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자부심 느끼는 게 그거를 멋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드려야겠네. 제가 살가운 딸은 아니거든요. 아빠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맨날 그랬었어요. 큰 길 나왔으니까 이제 안전해요. 근데 한 3km 넘게 물을 못 걷겠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걸어서 배고파요. 그리고 스탬프는 놓친 게 확실해요. 청대산 아까 그분들 따라갈 걸. 근데 굉장히 문학 소년 같은 분이 후식킨 시도 막 읊어주고 한문 계속 알려주시고 선생님 같았어요. 되게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조용 아파트 다시 버스 내렸던데. 근데 저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버스 탄 민폐야. 그러면 택시 타도 민폐. 한 명을 희생시키느냐 여러 명을 희생시키느냐.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부르가에 섰거든요. 나 원래 지금 일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집에 들어가려다가. 아 그럼 진짜 감사한데요? 여기 또 찾아기가 원래 힘들어서. 아 그렇구나. 그냥 제가 속초 사이길 아세요? 속초 어디야? 저는 19 다시 그 켄싱턴 리조트 쪽으로 갑니다. 정자에서 뵀던 분들이 저녁 식사 초대했어요. 제가 이렇게 속초에 와서 잘 얻어먹고 다니네요. 켄싱턴 리조트가 버스도 있고 그런데 약속 5시 반에 예약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애슐리가 있나봐요. 애슐리가 증가하는 그 애슐리가. 아 저는 계속 친절한 분들만 만나요. 택시 운전기사님한테도 유튜브 알려줬어요. 아, 구독자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켄싱턴 리조트 안에 애슐리에 계신다고 그래서 아 여기가 여기 바로 앞에 해변이래요. 되게 멋있겠다.
카메라로 찍어야지. 아, 바로 여기 있네요. 근데 덕분에 여기도 오게 되네요. 그리고 택시를 탔는데 12,700원. 12,700원. 안 늦고 싶어서. 우와, 여기 예술이네. 와, 여기 바로 앞에 바다 있네요. 앞에 바다 가야겠다. 위치가 예술이네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왔네요. 그러니까 애슐리에. 저 밖에는 바베큐래요. 진짜 오랜만에. 네, 저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아, 10년 전에는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먹네요. 차림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차림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저는 켄싱턴 리조트 애슐리에서 저녁을 맛있게 얻어먹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해변에 잠깐 걸으러 왔습니다. 덕분에 설악해변 켄싱턴 리조트에 연결된 바다를 보네요. 아, 오늘은 분량이 완전 너무 넘칠 것 같아요. 찍은 게 너무 많아서 편집할 때 조금 고생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해변 너무 이쁘게 잘 해놨네요. 사진, 포토샵, 포토존, 포토존도 많고, 여기 앞에 테이블도 많네. 이런, 여기가 설악해변이에요. 앞에 저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저런 데서 먹으면 좋겠네요. 저는 행복한 저녁 식사와 산책을 하고, 네. 가시고, 친구분들은 가시고, 저는 좀 걸어서 버스를 타려고 배를 좀 꽂혀야겠어요. 오랜만에 뷔페를 먹어서 세 접시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네, 덕분에 켄싱턴 리조트 설악비치를 오게 됐네요. 왔을 때는 시간 약속 지킨이라고 택시 타고 왔는데, 갈 때는 다시 버스를 타보겠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버스. 진짜 여행의 즐거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조심히 돌아가겠습니다. 리조트에서 한 500m 걸어와서 버스인데 버스 오는 것 같아요. 맞나, 1번? 1번 맞다. 와, 대박. 안녕하세요.